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는 166mm, 하이트 24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 수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라골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잠궈주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정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상단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인물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된 소스 기능장을 불러옵니다. 펜 툴을 사용하여 인물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컨트롤 J를 눌러 선택 부분만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합니다. 레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인풋 레이어스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이미지의 필터 효과를 추가하기 위해서 필터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아티스틱 페인트 도브를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는 4, 샤프니스는 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기능장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능장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한 후 정경색을 검정,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기능장의 이미지를 아랫부분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8개의 문양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만들어진 8개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정히 설정한 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펠개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Ctrl J 눌러 펠개 문양 레이어를 복사한 후 레이어 이름을 작은 펠개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Shift와 Alt를 동시에 누른 채 작은 크기의 펠개 문양으로 조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작은 펠개 문양 레이어를 Lock Transparency Pixels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에 픽셀이 있는 곳에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Ctrl Delete를 눌러 색상을 채웁니다. 오페시티는 7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스 패널에서 펠개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Ctrl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이름을 펠개 문양 효과로 변경합니다. Lock Transparency Pixel 아이콘을 클릭하고 Ctrl Delete를 눌러 흰색으로 채웁니다. 펠개 문양 효과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Lock Transparency Pixels를 다시 클릭하여 해제하고 Filter, Blur, Radial Blur를 클릭하여 Radial Blur 대화 상자가 열리면 Amount를 100, Blur Method를 Zoom으로 설정하고 Blur Center를 펠개 문양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블러 효과가 다음과 같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Ctrl F를 두번 눌러 효과를 돋보이게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펠개 문양 효과 레이어 위치를 펠개 문양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항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항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설정하고 OK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학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학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채 기능장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Delete를 눌러 학과 인물 이미지가 겹쳐진 부분을 삭제합니다. 나머지 학 문양 두 개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배치했으면 레이어 패널에서 모든 항 문양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스를 선택합니다. 합쳐진 레이어의 이름을 학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을 하나 더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Transparency Pixel 아이콘을 선택한 후 정경색을 C0, M0, Y0, K5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 이름은 학2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가죽공예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가죽공예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라소트를 선택하여 가죽공예 작품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이 끝나면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작업창은 꺼주시고 Ctrl T를 눌러 디자인 원고 크기를 참고하여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가죽 공예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밝기와 대비를 조정합니다. 이제 가죽공예 이미지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위치는 가죽공예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가죽공예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폴리거너 라스 툴로 그림자 부분 모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여 아래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그림자를 만듭니다. 오페시티는 65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매화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매화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매화 문양 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는 가죽공예 레이어 바로 아래 위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50으로 설정하고 매화 문양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베벨 앤 엠보스 메뉴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닉스는 스무스, 뎁스는 20, 사이즈는 5,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화 문양을 복사하여 붙여놓은 후 크기 조절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립 호리젠탈 메뉴를 클릭하면 좌우가 바뀐 매화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같은 옵션으로 적용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매화 문양 2로 변경합니다. 또 다시 매화 문양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10, 레이어 이름은 매화 문양 3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구름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구름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구름 문양 1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눌러 구름 문양을 붙여놓고 이번에는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구름 문양 2로 변경합니다. 오페시티는 45로 설정합니다. 구름 문양과 매화 문양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매화 문양 3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채
구름 문양 이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을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겹친 부분을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고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로고를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왼쪽 상단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태극 로고로 변경합니다. 이제 타입 툴을 클릭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합니다. 로고 옆에 가죽칠 가공 연구소라고 입력합니다.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E,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완성된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레이어를 켠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잠깐 숨겨놓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Alt Shif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를 합쳐진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하고 대화 상자에서 Tone Pattern을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 파일 이름을 비번으로 입력한 후, 포맷은 JPG로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퀄리티는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을 저장합니다.